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를 한번 뜨개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원뿔 형태를 뜨개질로 떠서 트리로 만들어 보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원뿔로만 뜨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양한 응용 버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만든 응용 버전들 참고하셔서 본인의 개성에 맞게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색깔 실을 다이소에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아크릴 뜨개실이고요. 이건 다크 그레이, 딥 그린, 레드, 아이보리, 실버 그레이입니다. 트리 오너먼트 만들려면 딥 그린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권장 사용 바늘 두께가 5mm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5mm로 해야 되는데 이 인형 같이 안에 인형솜 넣을 때는 좀 촘촘하게 하는 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치수 작은 4mm짜리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로는 7호 코바늘이고요. 그다음에 코표시 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초록색 실로 기본으로 먼저 떠볼게요. 도면 없이도 계산을 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방법을 만들어 봤거든요. 우선 매직 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매직 링이라는 건 이렇게 원형으로 시작해서 뜰때 사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요걸 보시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뜬 다음에 바닥을 뜨는 방식으로 갈 거거든요. 여기 동그랗게 먼저 떠줄 거예요. 실이 왼쪽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줘요. 여기는 굳이 많이 남기실 필요는 없고요. 고리가 이렇게 생겼죠? 이 생긴 고리 안에 요 바늘을 집어넣고 이렇게 두 개의 실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잡아줘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긴쪽 실을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긴쪽 실을 요 아래로 요렇게 올려줍니다. 물론 이 상태가 고정된 상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코 크기를 적당하게 잡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됐죠. 이게 그냥 시작 코예요. 이제부터 첫 코가 시작되는데 처음 시작은 6코로 시작을 해줄게요. 6코는 여기 링 안으로 코바늘을 넣고 바늘을 위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바늘에 실이 두개 걸려있죠. 이 상태에서 실을 다시 걸어서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러면 첫코 완성이에요. 요거. 코수 표시하는 링은 여기 첫 코에 이렇게 걸어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총 6번 뜬다고 했으니까 안에 넣고 돌려서 빼주고 두 번이죠? 링 안으로 넣어서 요 실을 가지고 오고 다시 돌려서 두개실 동시에 빼고 세 번. 6번 떴죠? 그럼 이렇게 따은 것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지금 여기 바늘에 걸려있는 부분 빼고 여기 아래부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의 따은 것 같은 무늬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짧은 실 있죠? 짧은 실을 살짝 당겨서 이 고리를 크기를 좀 적당히 줄여주세요. 여기서 완전히 줄이실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이렇게 줄인 다음에 코 표시했었잖아요. 이코 표시했던 핀을 빼고 표시 핀이 들어가 있던 곳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긴 쪽실 잡고 당겨서 여기 원래 걸려있던 첫 번째 걸려있던 코 크기 조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걸어서 둘다 그냥 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짧은 실을 마저 꽉 당겨가지고 여기 동그라미가 완전 아물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제 첫줄 완성이에요. 이제 두 번째 라인부터 떠줄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이 들어가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코 늘리면서 하는 거는 도면을 보면서 해야 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데서 잠깐 뜰때 조금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원리만 이용하시면 어디서든 비교적 편하실 거예요. 일단 다음 두 번째 줄을 하잖아요. 이때 짝수 줄과 홀수 줄만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이두 개를 다르게 하냐면 같은 곳에서 계속 늘리면 그 늘린 곳에만 특정 무늬가 생기면서 형태가 찌그러져요.
그래서 늘리는 곳을 약간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짝수, 홀수 두 개를 나눠가지고 늘리는 위치를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짝수는 숫자를 2로 나눠요. 두 번째 줄이라면 1, 네 번째 줄이라면 2, 여섯 번째 줄이라면 3, 이런 식으로 무조건 숫자를 절반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절반으로 나눈 숫자만큼 짧은 뜨기를 하고 그 다음 코에 늘려주고 그 다음에 나눈 숫자만큼 짧은 뜨기를 해주시는 걸로 총 두 세트. 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홀수 숫자만큼 예를 들어 세 번째 줄이면 세 개 하고 다음 코에 늘리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매 줄마다 두 세트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했기 때문에 저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따라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아마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원리로 하자면 두 번째 줄은 숫자가 2니까 두 개로 나누어서 한 개 한 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개 하고 그 다음 코에서 늘리고 그 다음 코 한 개 하고 가 한 세트고 그 한 세트를 총 두 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다음에 넣을 코는 요실이 여기 코에 꽂혀 있잖아요. 여기에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은 무조건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첫 코에 하나 떠줍니다.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건 같은 코에 두 번 해주시면 돼요. 그냥 같은 코에 하나 또 같은 코에 두 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하나 이렇게 하면 제가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똑같이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하나 그 다음 코에 두 번 그리고 그 다음 코에 하나 이러면 두 번째 세트까지 끝이 납니다. 아 제가 요 코 바늘을 안 꼈네요. 첫 번째 코 하시면 무조건 코 표시 하는 거 해주셔야 안 헷갈려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첫 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 다음부터는 저도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넣고 빼뜨기 해주면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코에다가 넣고 빼뜨기 그냥 빼는 거예요. 하면은 두 번째 줄도 끝이 나요. 자 그럼 세 번째 줄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줄은 홀수니까 그냥 3만큼 한 개 한 개 한 개 떠주시고 늘리는 거를 한 세트로 총 두 세트 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은 무조건 사슬뜨기로 시작이고요. 여기 첫 번째 코 바늘을 넣고 일단 세 번 떠줍니다.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세 번째 세 번 했죠? 세 번째 줄이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두 번을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한 세트 더 다음 코부터 세 번 하나 둘 세 번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코 눌리는 코 두 번 같은 코에 두 번 떠주는 거 해주시면 이제 세 번째 줄도 끝이 납니다. 또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다음번에 꼭 표시할게요. 여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줄 끝. 이제 네 번째 줄 할게요. 네 번째 줄 짝수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두 개 늘리기 두 개 요거를 한 세트로 총 두 번이에요. 처음은 사슬뜨기 그 다음 첫 코에다가 넣고 첫 번째 코 떠주시고 반드시 첫 번째 코에 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줄이니까 두 개 하고 그 다음 코에 두 번 떠서 늘리고 그 다음에 낱개로 두 개 이게 한 세트였죠?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뭔가 안 한 코가 있는 것 같지만 얘는 아니에요. 그냥 바로 코 표시핀이 있던 곳에다가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이제 네 번째 줄도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도 홀수니까 낱개로 다섯 개 해주시고 그 다음 늘리기 요걸 한 세트로 두 번째 세트도 다섯 개 해주시고 다음 늘리기 하시면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낱개로 다섯 개. 다섯 번째 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코에 두 번.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요 다음 코에 두 번. 됐죠? 또 표시 안 했네. 여기다가 해주시면 돼요. 제가 안 하는 게 약간 익숙해가지고. 그럼 하다가 그만했는데 지금 몇 번째 줄까지 했는 건 어떻게 알죠? 세시면 돼요.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게첫 번째 줄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위로 둘, 셋, 넷, 다섯이에요. 위에 요 따은 것 같은 무늬는 안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따은 것 같은 무늬는 실. 요실 바로 아래까지가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여섯 번째 줄이잖아요. 여섯 번째 줄은 짝수니까 반으로 나눠서 3이에요. 그래서 3 늘리기 3.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그걸 총두 세트 해주는 거였죠. 일단 사슬뜨기 하나 하시고 첫 번째 코부터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냥 그 다음 코에 두번 떠주시고요. 늘리는 거. 똑같은데 한번 더. 그 다음 그 다음 코부터 세 개. 이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 다음 세트 해야 되죠? 한 개씩 세 개. 표시만을 계속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잖아요. 일곱 번째 홀수니까 한 개씩 일곱 번 떠주고 늘리기로 두 세트예요. 그다음에 요거 빼고 거기에다가 빼뜨기. 자, 이제 일곱 번째까지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잖아요. 팔은 짝수니까 반 나눠서 네 개, 늘리기 네 개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다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죠? 아홉 번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빼고 첫 번째 코에 뜨시고. 제가 계속 표시를 안 해가지고 표시하는 걸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여기 첫 번째, 여기 있죠? 초보분들은, 물론 저라고 뭐 엄청 능숙자는 사실 아니에요, 저도. 저도 어디 배운 적도 없고 그냥 혼자 하는 거라 익숙하고 막 능숙하고 이렇진 않은데, 그래도 저는 첫 코를 좀볼 줄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끼워가면서 하는 걸 습관 들이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아홉 번째니까 아홉 번쭉 뜨겠죠? 한번 했으니까 두 번. 하나가 남은 것 같지만 여긴 아니고, 이거 빼주시고 제가 들어가 있던 곳에 여기서 빼뜨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홉 번째 끝. 이런 식으로 열여섯 번째 줄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럼 계속 진도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16번째 줄까지 완료했습니다. 원뿔형이 다 됐죠. 이제 바닥을 해야 되는데 얘는 4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거꾸로 갑니다. 4, 3, 2, 1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원리는 같아요. 4는 짝수죠. 두 개로 나눠요. 두개 하고 이번에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남는 두 개. 3일 때는 홀수니까 3개 하고 줄이는 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 늘릴 때는 두 세트씩 했잖아요. 얘는 여섯 세트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처음은 4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제가. 그럼 4니까, 짝수니까 2로 나누어서 2개 줄이기 2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 사슬뜨기 하는 건 똑같고요. 첫 번째 코에 넣고
예쁘게 해줍니다. 표시해줄게요. 여기 하나 두 개. 줄이기는 이 다음 코에 넣어서 얘를 걸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코에 넣어서 걸고 그럼 세 개가 걸려있죠? 요거를 한 번에 빼주시면 얘가 코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개죠?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끝나요. 반복해주시면 돼요. 두 개 줄이기 두 개. 하나 두 개. 그 다음 줄이기죠? 하나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줄이기 그 다음에 그 다음 코부터 두 개 두 번째 세트 끝났죠? 총 6세트 해야 되니까 4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까지 똑같이 빼뜨기. 이렇게 하면 바닥에 첫 줄 떴죠. 4 했으니까 그 다음 3이잖아요. 3 똑같아요. 3개 뜨고 줄이기 총 6세트.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잖아요. 4, 3, 2, 1이니까 2는 짝수니까 하나 줄이기 하나 이걸로 6세트예요. 좀 구멍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개짜리니까 한 개 줄이기로 6번. 마지막은 줄이기만 6번 해주시면 돼요. 그게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에는 꼭 이 표시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헷갈리거든요. 하나 빼주시고 마지막으로 가면은 여기 구멍이 작아져가지고 그 뜨는 게 좀 힘들어요. 이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뜨면은 좀 비교적 쉽거든요. 줄이기 만 6번이니까 하나 하고 여기다 표시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요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뜨는 건 끝이에요. 뭔가 지금은 약간 할라피뇨 같기도 하고. 자, 여기서 요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요 굉장히 넉넉하게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넉넉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바늘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도 솜을 넣어줄 텐데 저는 방울솜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약간 구멍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로 넣어주시면 돼요. 핀셋 있으시면 무조건 좋고요. 핀셋은 다이소 가면 1,000원이면 사니까 사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능률이 좋거든요. 잡아서 안쪽으로 푹푹 넣어주시면 돼요. 잡아서 넣고 잡아서 넣고 잡아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잡아서 넣고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쏙쏙 들어가요. 안에 이렇게 찔러가면서 좀 솜이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저는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요렇게 말랑말랑한 정도. 이게 얘는 바닥이 이렇게 편편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쓰는 애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빵빵하게 들어가면은 바닥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잘 세워지지 못하게 되거든요. 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닥이 편편하게 되려면 솜이 좀 덜 차 있어야 요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빵빵하게 넣지 않고 손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그냥 말랑말랑하게 들어갈 정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돗바늘이 없으면 코바늘로 이렇게 이렇게 빼가면서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돗바늘이 있으면 편하니까 돗바늘에다가 넣고 마지막으로 했던 여섯 코 있죠? 그 바로 옆에 코 여기 이렇게 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여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여기다가 이렇게 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 번 해주면 여섯 개의 코가 고르게 닫혀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중앙으로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어가지고 요 꼭대기로 빼요. 여기 꼭대기로 제일 처음 매직링 만들었던 그 링 사이로 빼줘요. 이렇게 빼는 이유는 이렇게 빼서 바닥을 당기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닥이 편편하게 잘 고정이 되거든요. 요런 것도 있고 뭐 이게
위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살짝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뭐 모빌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길게 실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위쪽에 고리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당겨서 바닥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세워집니다. 저는 위에다 고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건데요. 그냥 세워놓을 때도 위에 고리가 있으면 왠지 심심하지 않고 트리나 이런 데 걸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걸면 좋으니까. 저는 사실 요 매듭 묶는 방법이 엄청 튼튼한 방법도 아니고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은 방법으로 묶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이라 좀 허접해요. 손에 건 상태에서 적당히 고리 크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바늘을 돌려서 한번 돌린 사이로 이렇게 넣어줘요. 중앙으로, 밸런스를 위해서 중앙으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번 말아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거든요. 이렇게 살살 매듭의 위치가 딱 꼭대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잡아준 다음에 이 모양을 잘 잡아주면 이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남는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짠! 오너먼트 완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비즈를 사용을 해서 한번 꾸며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론델 2mm짜리 반투명 비즈로 꾸며봤고 얘는 3mm짜리 론델 비즈예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2mm짜리 약간 파스텔 톤의 론델 비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회색깔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꾸며서 이렇게 오너먼트를 만들었고요. 고리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을 사용을 해가지고 눈 모양을 꿰매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굉장히 예쁜 형태의 오너먼트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실을 섞어서 떠도 굉장히 예뻐요. 이건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번갈아 떴고요. 얘는 약간 눈온 모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위쪽에다가는 흰색, 아래는 진녹색으로 떴는데 눈온 높이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짧게 하셔도 좋고 길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필기체 형태의 요런 참을 제가 동대문 종합시장을 갔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봤고요.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들 이름도 이니셜을 구입을 해서 달아가지고 선물도 했었습니다. 별 모양의 참을 이렇게 단 디자인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비쌉니다. 이게 참이 하나에 5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10개씩 달아놨는데 더 꼼꼼하게 하고 싶으면 한 15개 정도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에 7,500원씩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본인 취향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쁜 오너먼트 만드세요. 감사합니다.